안녕. 일단 실내인데 모자를 쓰고 있는 이유는 머리가 지금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묶은 머리가 각도가 이상한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지? 못생겼나 보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쨌든. 브이다이어리고요.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요즘에 음악 관련뿐만 아니라 되게 이것저것 콘텐츠를 제가 많이 찍으려고 하잖아요. 원래 커버송 하던 것들도 그렇고, 커버송에다가 혼자 하려는 커버송도 있고, 그리고 뭐 요리 관련된 거라던가, V다이어리라던가, 또 지금 얘기는 하긴 했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 그런 콘텐츠도 있고, 하루나, 그만, 하루나, 하루나. 일로 와. 착하지? 겉에 찌 말고 오빠한테 와. 어쨌든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또 생각하는 컨텐츠들이 있는데 요즘에 왜 갑자기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찍어서 올리려고 하냐면 방금 전에 지금 이 브이다이어리를 찍기 바로 전에 저녁 라이브 스트리밍에선 사실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책임감을 좀 많이 느껴요. 되게 정말 별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거의 매일같이 와서 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물며, 오늘 반쪽은 유튜브 계정을 날려 먹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재가입해서 와주셨고. 약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 정말 도와주시는 분들, 여기저기 공유해주시는 분들 등등 되게 많은 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단순하게 그냥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봐주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냥 무슨 기생오라비 같이 생겨서 봐주시는 분도 계실 테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봐주시겠지만 어쨌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예전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저는 원래 유튜브로 음악과 관련 있지 않은 어떤 콘텐츠도 사실 별로 찍고 싶다, 찍어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게 된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렇게 쭉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별거 다니 나라는 사람을 매일 보러 와주시는 분들 거기에 더해서 하물며 정말 금전적으로 되게 이렇게 도와주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느샌가 든 생각이 이렇게 내 채널을 어쨌든 구독하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을 되게 엔터테인하고 싶다. 즐겁게 내 채널을 이용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요즘에 부쩍 이것저것 컨텐츠를 많이 찍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하는 거 보고 기운 얻고 즐겁고, 뭐 하루가 되게 만족스러운 하루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라이브 스트리밍 하면서 여러분한테 많은 얘기 듣고, 많은 도움도 받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이런 브이다이어리고요. 뭐또 새로 할말 같은 게 있으면은 올릴게요. 그러면. 안녕. 아, 이것도 자막이 길겠다.
그러면 일단